이영표 지금 대표에 대해서 이영표 대표 없을 때 안정환 감독이 방송을 통해서 했던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희가 좀 팩트 체크하기 위해서 예 한번 좀 여쭤볼까 하는데. 팩트 체크. 그 해설자로 활약할 때 경기 시작 전에 이영표는 꼭 선수들을 만나러 가가지고 바쁜 선수들 조금 예 괴롭히는 그런 스타일이다. 희찬아 이렇게 도 한번 좀 오라.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줄 만도 한데. 아니, 저는 그게 제일 싫었어요. 아 그런 거. 내려가가지고 야 아는 척하고 뭐 얘기하고 그건 나중에 해도 되거든요. 예. 그런 애들이 꼭 있더라고요. 안 좋아. 그런 애들이요? 또 뭐 영표 뭐. 제가 예. 해설하시면 잘 아시겠지만 보통 해설하기 전에 가서 감독을 먼저 만나요. 왜냐면 감독이 오늘 어떤 전략이 있는지 이런 거를 좀 들으면 그게 해설할 때 꽤 좋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제 가서 예. 감독님한테 가게 되면 보통 이제 라커룸 앞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만나면은 인사를 하는 거죠. 그래 이렇게 하는 거고 정환 형님은 이제 바로 그냥 중계실로 가는 거고 저는 내려가서 한 번 더 정보를 찾는 거죠. 아 시청자들을 위해서. 그럼요. 그렇죠. 그 정보 다 시청자들한테 드리는 거니까. 그럼요. 저는 뭐 한 3일 전에 이틀 전에 감독님이랑 통화하고 뭐 어떻게 돌아가느냐 다 얘기 듣고 저는 이미 시청자들이 원하는 걸 주머니에 넣어놓고 여기는 경기만 하게끔 저는 밖에서 응원하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그건 미리미리 했었어야지. 미리 당일날 얼마나 예민해. 말도 안 되는 당일날 누가 하나. 감독도 예민하고 선수도 예민한데 당일날 누가 하나 이거. 야 그거는 좀 예의가 없는. 월드컵에서 뛰고 있는데 나와가지고 야 양복 입고 와서 그래 잘하라. 야 몸 풀어야지. 월드컵 며칠 전에 다 했어. 와 세다 세다. 일단은 월드컵 때는 아래 내려갈 수가 없어요. 일단 그리고 이제 평가전에서 그런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3일 전에 전화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평가전이 다가올수록 3일 전에 정보하고 이틀 전, 하루 전, 당일 인포메이션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게 안 줘, 절대 안 줘. 저희가 100분 토론인데? 재밌다, 재밌다.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어요. 이거 뭐 누구 얘기가 맞는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자, 다음 질문 넘어가죠. 그럴게요. 네.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 방송에도 나갔습니다. 박지성 선수가 저희 어쩌다 벤져스 오신 적이 있거든요. 그때 안 감독이 공식적으로 선정한 대한민국 최고의 노잼 선수로 이영표를 뽑았습니다. 네, 제일 재미없는 축구 후배는 박지성, 이영표. 하나, 둘, 셋! 아, 저는 영표가 좀 더 재미없어요. 영표가 좀 더 재미없어요. 영표가 좀 더 재미없어요. 맞습니다. 아, 이제 그때 저 박지성 선수가 나왔잖아요. 예. 그때는 지성이가 이게 좋더라고. 근데 오늘 와봐서 이 대표 보니까 예. 얘가 재밌어졌네. 그 재밌잖아. 이 대표가! 그래, 재밌다니까. 그러니까 은퇴하면 재밌어진다니까? 우리가 웃음 코드가 좀 달라서 그러는데 다른 거였어요? 제 웃음 코드가 예. 이 강원도하고 좀 잘 맞아요. 아 강원도에서 저희, 빵빵 터져? 저희 사무실에서 예. 지난번 가도 막 빵빵 터져요. 저희는 사무실에요. 에이! 대표이사니까! 그럼! 무슨 사회생활!